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계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오.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 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서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조했죠. 아,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안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자, 밤하늘에 별이 몇 개야. 자,
저희가요 지금 전라남도와 그리고 국민안내양 TV가 손잡고 남도 장터에 올라와 있는 그 맛있는 품목들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한 곳 한 곳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이곳, 그리고 스케일도 커. 그냥 우주선이 하늘로 뿅 날아다니고 국민건강지수 1위, 그리고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불로초가 있는 이곳, 바로 전라남도 고흥에 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나만 박수 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할 귀한 두 분, 제 짝꿍 좌고흥 우고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서동순 팀장님이십니다. 아, 고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야. 고흥이 고향이잖아요. 팀장님도.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아니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도 고흥이잖아요. 손연춘님 함께 하셨어요. 네, 가셨으니까 그렇구나. 손연춘입니다. 제가 사실은 네.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어요. 오. 왜? 고향이 오게 되니까. 나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무대 바쁜 사람. 그래도 내 고향을 위해서 죽어라 왔습니다. 채팅 서영춘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영춘 오빠 집이죠? 언니. 영춘 오빠 바빠 집에서? 아, 빨래하고. 어미 빨래도 안 하고 왔어. 그것도 일이야. 어미 밥도 안 하고 왔어. 알았어요 언니.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바쁘고 바쁘고. 이심 좋고. 저 어쨌거나 제가 고흥이 바로 이 불로초, 진시황이 그토록 찾던 불로초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불로초가 뭘까요? 네. 지금 뒤에 보시면 네? 붉은 송류에다가.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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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르고 있네. 자, 자세한 불로초.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이동 스튜디오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아, 진짜 고흥에 그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세 가지가 뭘까요? 참고막. 참고막? 아니야. 오빠 저기 혹시 보성 아니야? 벌교?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붉은 색깔을 띠는 네. 우리 석류. 석류. 그 다음에 노란색은 네? 빛깔을 띤 공유자. 유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정한 뭘까? 시청자 퀴즈. 나도 잘 몰라.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전혀. 아니, 답은 해야지. 한 가지가 해줘야지. 초록색, 녹색. 초록색. 안에 씨가 있고 겉에는 껍질이 있어. 그리고 먹으면 씨지만 좀 익으면 달아. 달아. 까만 씨가 파바바바바바 흐물나게 흐물나게 박혀 있어. 네. 너 닮기도 했어. 다, 저 닮은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차차차 키키키키 다다 키미 찬달에 찬달에 달이죠. 달에. 이게 진시황이 아니 이게 보니까 고흥은 컬러풀하네요. 그치. 딱 색깔로 그냥 딱 구분되는구만. 우리 이렇게 격이 달라.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잘 몰라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받아보죠. 아우,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유자차를 가지고 오신 팀입니다. 두원농협 유자가공사업소 임혜진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특별히 선발되신 이유는 기준은 뭔가요? 선발 기준. 이뻐서? 마스코트. 마스코트? 예뻐서? 마스코트. 마스코트. 아, 특별히 꼭 제 예쁜 아니고. 마스코트. 마스코트.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우십니다. 유자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지금 나도 갑자기 이런 거 좀 사가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두원농협을 대표한 마스코트. 마스코트가 왜 고흥 유자가 그렇게 인기인지, 그렇게 맛있는지, 보기 좋은지 주어진 시간 30초입니다. 30초 동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오시고요. 출발합니다.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고흥의 대표 특산물 유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두원농협의 마스코트 임혜진입니다. 고흥 유자는 본인 소개 12초 지나갔어. 본인 소개만. 아이고, 다시 없어요. 빨리.
유자 유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면역력에 좋고요. 면역력. 우리 아빠들 술 드시고 숙취해서에 좋고요. 숙취해서? 우리 엄마들 유자차 드시면 피부 맨들맨들해집니다. 네. 저희가 고급 최고급 유자만을 넣어가지고 만든 유자차. 그만. 아 일단 본인 소개가 12초였어요. 자 그런데. 할 건 다 하셨어요. 3종 세트가 그냥 쏙 들어와요. 네. 유자의 변신은 무죄. 무죄. 자, 변신 소개해 주시죠. 고흥에서 나오는 쌀로 만든 유자 쌀과자. 아, 쌀과자. 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게 유자나 레모나처럼 드실 수 있는 유자나입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네, 그냥 드시면 비타민 가득. 가득. 어떻게 표정이? 유자차는 진짜 저희 조합원님들이 수매하신 그 최고급 유자만 선별해가지고 어허. 여기 이렇게 담은 거예요 저희가. 야. 기관지에도 좋고 네. 면역력에 좋아가지고 아마 코로나 예방에는 최고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력에 최고. 바로 우리 공 유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진 마스코트셨고요. 마스코트. 자, 다음은요 고흥 석류 친환경 영농 조합 법인에서. 석류즙, 석류진액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손용혜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미녀는 석류를 들고 오네요. 자꾸자꾸 먹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야. 자, 고흥의 석류가 왜 좋은지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30초 동안 오호. 출발합니다. 출발! 아까 이제 기차역에 오실 때 바닷가 보셨죠? 보셨죠, 봤죠. 그 청정지역 고흥의 싱그러운 해풍 먹고 자란 공산 석류는요 새콤달콤하며 미각을 자극하는 맛이 일품이거든요. 미각을 한번 자극. 카메라 앞으로 보여주고. 카메라 앞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만. 오케이 이리 와 대신 뒤로 오세요. 야 알이 여러분 보시면 알이 정말 꽉 찼어요. 진짜 꽉 찼어. 들어 먹으면 예뻐진다? 당연하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열쇠 미인들이 예전에 늘 즐겨찾던 과일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과일. 그냥 반들도 갱년기 있어갖고 석류 먹은겨. 또. 예. 이 속에는 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얘네들은 그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가지고 그 남성분들 절산 안 되나요? 그래요? 아 그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구나. 아, 그래요. 아, 그런 얘기네요. 피 보길 수 있는 남자분들. 기정아 왜 이렇게 너가 작게 보이냐? 이제 석류를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 숙성시킨 제품에다가 이제 뭐 비타민 C, 비타민 B1 이런 걸 첨가해가지고 한 번에 저 소리도 나. 야, 진짜 짜증나 진짜. 저희가 들리는 소리는 뭐 다른 소리. 아 아니요 잠깐만요. 또 멍게. 맞아. 참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지금 개경이요. 예, 동방 예의지. 남방 예의고 장의 유서죠. 자, 또 흥하십니까? 또 땀에. 아우 맛있다 진짜. 야, 맛있다 진하네요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맛있다. 야, 맛뿐만 아니라 네. 요 병 작은 병 하나 안에 네. 요 석류가 다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다 좋은 비타민C라든지 네.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야, 야 정말 필요 없네요. 여러분 남들 장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먹보다 많이 드시면 이렇게 예뻐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손경희 대표셨어요. 자 이번에는 흥향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나오셨습니다. 쌀 들고 나오셨네요. 손용철 조합장님? 장장입니다. 장장님이세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자, 보약, 밥이 보약이죠. 자 해맞이 쌀을 들고 오신 우리 장장님. 자 홍보 시간 30초입니다. 출발합니다. 쌀 하면은 단척지 쌀입니다. 아. 그치 그치. 우리 해맞이 쌀은 해청만 단척지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뒤에 계신 손영춘 선배님이 저희 지역 선배님이십니다. 아. 얼굴 보시면 알 겁니다. 좋은 쌀을 많이 드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 해청만 단척지는 산림해상 국립공원이라서 주변에 환경 오염이 되는 게 없습니다. 순수 농경지로서 쌀이 생산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조량과 농업용소가 풍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 해맞이 쌀을 생산하고 있는 저희 농장. 그만!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알차게 하셨어. 그러니까요. 아, 10초 더 주기로 했잖아요.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뭐였나요? 일단은 드셔보시고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돼. 자신감이 그냥 아주 넘치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좋은 쌀을 먹어서. 아니 이거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이 쌀을 드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 잘하시고 우리 선배님 계시잖아요. 어, 얼굴 드셨다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아 저기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선배님 얼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왜? 내 얼굴이 어째서? 대한민국 대표 7등이니까 이것도 7등이 넘어가야 되니까 건강하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갑자기 막 아주 걱정돼가지고. 네? 자 선배님. 아니, 해맞이 쌀, 고운 쌀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설명해 아 진짜 좋아. 예. 살찌고. 예. 진짜 그래. 내가 내 고향 쌀이니까 좋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간짜치 쌀에 이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맞이 그 쌀은 정말이에요. 먹어봐야 알아. 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윤기가 차리지. 그것도 막. 먹어봐야 알아. 어떻게 알아? 나. 먹어봐야. 맞습니다. 저기 밥상 위에 사실 그럼. 많은 찬들이 있지 올라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쌀 밥이거든요. 쌀이 좋아야 되는데 요 간척치 쌀, 해맞이 쌀, 고운 쌀 요거 드시면 몸에도 좋고 나처럼 이뻐진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건강해집니다. 아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 이야. 역시 건강한 밥심입니다. 네, 유자차 석류즙 쌀은요 진짜 남도장터에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자 다음은 해맑은 팜 농업회사법인이지요. 귀리 쉐이크 선식 김부각을 들고 나오신 방홍기 영업 담당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팜이라고요? 해맑은 팜입니다. 어쩐지 해맑게 나오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준비하신 우리 물건 자 상품 30초. 앞에 보시고 30초 동안 멋지게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흥의 제2의 특산물 귀리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아. 건강식이고요. 맛있고요. 건강식이고 더 건강해지고 마음 착해지는 선식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찾아주시고요. 고흥 많이 놀러와주세요. 더 있어요. 저 맞춰요 지금. 난 먹어보려고요. 자 직접 직접 먹어보세요. 난 행동을 하고 싶어요. 행동으로. 여기 하나 넣어주세요. 아 저다 나. 야 30초 동안. 먹으라고요. 야 30초 동안. 알차게. 오. 바닥 먹어. 저희는 말로 안 해요. 직접 드셔보시고 평가하세요. 우와. 이거 드셔보면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요 이게. 저거를 부각을 드시고 쉐이크로 드시면 입가심도 되고. 잠깐만. 이 쉐이크가 네. 뭐 이게 아, 쉐이크 뭐 몸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쉐이크 15가지 곡물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뭐 우유를 타서 먹는다 우유 사야 되고 물 받아야 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네요. 뭐 오늘 한 끼 아이고 우리 오늘 저녁에 한우도 먹고 생선 회도 먹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맛있어요. 무엇보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매 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밥도 드시지만 밥 대신 이렇게 귀리 챙겨 드시는데 일단 맛있어요.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 먹는데요. 네. 아침에 7시 반에 먹으면 10시 반까지 배가 안 고파요. 진짜로 든든하네요. 든든해요. 알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요거 먹고 나면 얼굴이 해맑아져요. 왜? 해맑은 팜에서 맞았습니다. 아, 지금 이게 없어서 못 팔아요. 오! 되게 생소하네. 저거는. 알겠습니다. 빨리 남도장터 들어와서 주문해야겠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흥군 수협에서 김자반이랑 아주 맛있는 걸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김옥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옥화언니. 둘 중에 내가 오카하다 손들어봐요. 마스코트. 여기는 누구예요? 나은이요. 나은이? 오카와 나은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고 나오신 게 바로? 김미아 밥도둑. 밥상 위에 밥도둑. 두분 들고 주어진 시간은 두 분이 나왔다고 해서 30초 곱하기 1분 아니고요. 30초입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흥군 지역 김옥화 홍나은입니다.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청담보다 고흥에서 직접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 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한 먹거리, 최고의 품질 생산, 아, 김 생산 1위 고흥. 고흥군 수협 제품 믿고 드셔보세요. 끝났습니다. 몇 초요? 몇 초? 8분 남았습니다. 8분? 깔끔하게. 8초? 몸으로 마지막 예쁘게 예쁘게. 드셔보세요. 드셔보시오. 네. 아따 잡수 봐요. 아, 두 분이 나오셨는데 딱 준비한 것만 딱 하시네요. 네. 왜? 어.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속이 다 터졌다. 그럼. 자신 있다. 아니, 저분들은 아이고. 이미 30초라는 거에서 니주 아까 계속 연습해서 어디서 거야. 그래서 그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드셔보실래요? 네. 아이, 표정들이 너무 두 분 자신 있어. 저희 끝났어요. 30초 필요 없어요. 드셔보실래요? 색깔이 좋네. 야, 김 색깔이 파랗게. 아, 조미된 김이죠? 생김? 생김! 그 윤기가! 생김 좋았어요. 얘는 아. 생김, 저는 잘생김. 인정을 안 하는 표정들이신데. 김쌤! 김쌤, 먹어보겠습니다. 기름 바른 것 같아. 응! 그 윤기가? 야! 이게. 야, 이게 김에! 김 향기가 입안에 가득 퍼져가지고 요 밥 어 간장 딱 찍어 먹으면 최고인데. 같이 해, 같이 선배님. 오리지널 원형. 뭐를? 다 보여줘. 아, 이빨 사이 입 말고. 내가 실제. 저. 야, 이게 정말 고소하죠. 아, 이거야. 입에 잘 안 붙는 거야? 아, 붙지 않아? 내가 아는 상식, 다른 지역에 나오는 김보다 고흥산 김을 어.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아, 정말요? 몸으로 표현해 주셨어, 우리 오빠가. 야, 고흥 엄청 살아간다. 아주 아주. 야,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요, 어.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아우. 정말 김의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유, 그렇구나. 와, 좋았어요. 자, 그러면 감... 마지막으로 향기. 무설탕 뻥튀기를 들고 나오신 영양쌈 대표님이시죠, 신동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계세요? 뻥이야, 뻥. 지금 날씨에 고도 안골 치고 나오셨어. 그러니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자, 영양 가득한 뻥튀기를 들고 나오신 우리 대표님 주어진 시간 30초 동안 홍보합니다. 준비 출발. 고흥 무설탕 뻥튀기 영양판입니다. 가특지 해창만 고흥만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설탕 무감미료로 고소하고 구수한 맛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봅니다. 쌀과 곡물을 넣어서 만든 무설탕 뻥튀기 많이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몸으로 나는 건강하구나.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네. 영양 가득하다. 영양. 안경. 청나물은 안 들어갔나요? 청나물 하나도 없습니다. 오. 그 뻥튀기에다가 이 유자청을 얹어서 먹어봐. 엄청 맛있어. 요 환상의 궁합이야. 야. 저. 고흥의 좋은 쌀로 만든 고흥 뻥튀기. 그 이, 위에 고흥의 유자청. 먹어봐. 엄청 맛있지? 야, 뻥튀기 고소한 거 유자청이 달콤하고 새콤한 환상의 궁합이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뻥 아닙니다. 아, 이거 뻥인데 제 말은 뻥이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라남도와 저희 국민안내양TV가 함께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흥하면 정말 유자잖아요. 아. 근데 고흥 유자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고흥 유자는 오염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그럼. 기후와 그다음에 토양. 토양. 거기서 재배하기 때문에 맛이 특별히 좋습니다. 아. 유자는 원래 껍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 예, 그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로 고흥에 고흥에서 태어나서 고흥에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상당히 커요. 우리 고흥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이 상품들을 보니까 네. 이 상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 그리고
이 유자가요, 네. 사과나 바나나보다 칼슘이 10배가 많고 비타민도 3배? 네. 3배 넘게 있다고. 아, 네, 맞습니다. 아. 이 상품이 또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맞습니다. 특히나 이 고흥 유자는 말이죠. 무농약 인증됐고요. 또 지리적 표시제로 표기가 된 제품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믿고 남도장터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한테 좋다는 성류는 왜 그럴까? 성류는 왜 좋아요? 예, 고흥은 이게 성류 재배 최적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되게 특히 이 성류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을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류의 98% 정도가 다 수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에서 생산된 이 성류 제품은 이것은 남도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류 100% 중에 98%는 이제 수입을 하지만 네. 나머지 2%는 거의 이 고흥에서 나오는 성류다. 국내산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수호천사 저 쌀, 간척지 쌀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이게 간척지 쌀은 유달리 이 윤기가 또 차기가 있어가지고 또 밥맛이 좋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전라남도에서 새품종, 새청물한 품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전량 계약 재배해가지고 네. 어느 지역의 쌀보다 미질이 좋습니다. 아우. 그 어느 지역 쌀 소개할 때보다도 자신감 있게 고흥 쌀에 대해서 내 고향이니까 쌀과 옛날에 염도가 섞여졌던 그 땅에서 나온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장만 쌀을 알아주는 거예요. 고흥 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곡물 쉐이크, 귀리 선식, 그리고 뭐 김, 뻥튀기까지 곡물을 이용한 우리가 가공품을 소개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다 명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고흥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봐야죠. 여정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판매 확대를 좀 강화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남도장터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생산자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도장터 고객 회원들 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1월 말 기준에서 300억 달성을 했고요. 11월 말 기준이.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00억 달성 기념해서 지금 다양한 저희들의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도장터의 이제 매출이 이제 오르고 이 남도장터 입점을 희망하시는 업체들이 이제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남도장터의 입점은 누구나 이렇게 입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생산된 업체 중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업체. 여야만 된다. 네. 그리고 그 업체가 나중에 남도장터 입점을 해서 품질 관리가 좀 안 좋다. 식품 위생에 문제가 있다. 안 되지 그러면. 온산지에 표시에 문제가 있다. 안 되죠. 그러면. 이러면 가차없이 남도장터 퇴출시키는 온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 네. 그래서 남도장터에 입점된 제품은 안전하고 믿고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잘 되어있네. 그러니까 실수했다간 한 방에 그냥 가는겨. 자, 우리 탤런트 손영춘 오빠가 저희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고흥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더욱을 느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가 힘들고 그럼요. 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물건 사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남도장터에서 한번 여러분들 선택해서 우리 가정의 생활의 건강에 지키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라남도와 국민안내양TV가 함께하고 있는 남도장터 특별 방송. 자, 다음 행선지는 어딜지 궁금합니다. 기정아. 네, 남도장터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전라남도 이 많은 곳 장성, 함평, 신안, 영암, 화순,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광양 그 중에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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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도 영광 땅에도 영광 영광 굴비 굴비 유명한 영광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는 영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